부산의 사방팔방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사방팔방 MC 부산 개그맨 김영민입니다. 야, 제가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대표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아직 이름 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수욕장을 즐기고 있는데요. 올 여름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해수욕장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에 대비해서 미리 알아보는 부산 해수욕장 특집!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여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가득하니까요. 메모할 준비하시고요. 그럼 정보 매거진 사방팔방 지금부터 저 김영민과 함께 부산 해수욕장 특집 함께 하시죠. 출발! 우! 이야, 이 해운대의 시원한 바람을 타고 바로 첫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제가 나오는 코너죠. 통통 튀는 매력 마성의 코너, 김영민의 랜덤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근 10년만 봐도 새로운 미디어가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뉴미디어라 그러죠. 정보 전달 수단이 계속 나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의 매체, 특히 라디오의 몰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런 시점에 20대 청년들이 라디오에 색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런 데가 있었네. 야, 해수욕장의 주소관. 야, 여기가 신기하네. 들어가 봐야겠다. 아이고. 아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랜덤 인터뷰 시간인데요. 야, 의문의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노라고 말하며 새로운 매체들을 찾을 때 당당하게 예스라고 외치며 새로운 도전을 한 멋진 청년들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인지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의 게스트인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부달라에서 대표와 PD를 맡고 있는 정욱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달라에서 작가를 맡고 있는 이총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부달라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 US 달러, 홍콩 달러는 들어봤는데 부달라는 네. 뭔지 모르겠어요. 부달라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달라는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의 약자로 이제 부달라라고 야,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줄여서 부달라. 과연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바로 솔직하게 네.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센스 한번 기대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바로 갑니다. 라디오와 사랑에 빠지다. 청년과 라디오 네. 뭔가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라디오 하면 좀 옛날의 매체 같거든요. 네. 20대 청년이 라디오와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조금의 좀 괴리가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아무래도 라디오란 매체가 영상 방송보다는 좀 더 진솔한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그거가 저는 최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청년이지만 아날로그 감성, 예전에 그 라디오도 사연을 주고받던 그 감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어떤 매체를 통해서 라디오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뭐 라디오라고 설명하지만 정확히는 팟캐스트라는 형식으로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요. 전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공공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인터넷 공간에 올리면은 이제 듣고 싶으신 분들이 예, 찾아듣는. 그러면은 진짜로 재밌게 만들어서 누군가 찾아들어야지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본인들끼리 그냥 즐겁게 끝나는 방송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구독자들이 많나요? 구독자가 사실 막 엄청 많다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저희가 한 달 토탈로지만 4천에서 5천 분 정도 예, 들어주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팟캐스트를 듣는 사이트에는 랭킹 순위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폴더별로 또 순위가 나오는데 몇위까지 가봤습니까? 저희 당당히 1위까지 1위! 야 부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1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방송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3년째 됐습니다. 3년! 야 3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라디오라는 게 만드는데 좀 돈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또 제작하는데 장비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죠? 이제 센텀시티의 시청자 미디어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무료예요? 야, 거기는 이제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또 청년을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네. 라디오를 만들면서 꿈을 키우셨어요. 일단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아, 시청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저희의 동반자 보고 아주 흐뭇하실 겁니다. 부단라의 라디오 저희가 어떻게 찾아서 들을 수 있나요? 페이스북에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를 치셔서 들어오시거나 네. 아니면 일단 카카오톡에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를 치셔서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시길 바라시고 또 이제 팟빵에 들어오셔서 네. 팟빵에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를 치셔서 검색하시면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가 만들고 있는 그 팟캐스트 방송들이 떠요. 거기서 아. 구독해주시면 됩니다. 야 정말 그 애절함이 느껴지네요. 네. 난 나레이터분들인 줄 알았어요. 평균 연령 20세?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부달라의 평균 연령이 20세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 네. 23세더라고요. 23세. 네.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으로 따지면은 국내에서 아마 가장 젊은 라디오 제작팀이 아닐까 싶은데 부달라 팀을 선발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선발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성과 능력이죠. 인성과 능력으로 똘똘 뭉친 우리 팀원들 어떤 네. 팀원들이 있는지 우리 이초희 작가가 기억나는 대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선 김서희 PD가 계시는데 하이디라는 이름으로 DJ도 맡고 계세요. 그리고 김연수 PD는 되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을 모셔와서 직접 모셔와서 대화하는 프로를 만들어서 20대 분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계시고 야 창업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러니까 창업 방송을 하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럴 때 정욱규 PD는 네. 어떤 친구들이 생각나나요? 저는 저희 프로듀서 이제 힙합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힙합 음악 하는 분들 데리고 와서 그분들 노래 들어보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김정석 PD하고 이제 염유미 DJ가 있는데 염유미 DJ는 특히 자기가 힙합 하도록 계속 했어요. 지역에서. 아 본인이 네. 힙합을 하니까 힙합을 그런 네, 자기 인맥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들도 섭외해서 네, 음원 실적을 쓰신 분들이나 야, 크게 투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진짜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부달라를 들으면서 좀 인재들을 많이 섭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만 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정욱교 PD가 딱 보기에 너무 그 고시생 같은 이미지 많은 분들이 아, 과연 부달라 재미있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개인기 같은 거 없어요? 아 개인기가 사실 제가 굉장히 그런 쪽이 약한데 네. 너무해 너무해 네! 네! 야, 그러면 이번에 저희 부달라 팀의 개인기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욱규 PD는 아, 좀 다음으로 넘기고요. 네. 이초희 작가, 개인기 있나요? 친구야! 그러면 안 돼! 연기자가 아니고요, DJ가 아니고요, PD와 작가라는 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변 라디오, 올여름 부달라의 야심작, 해변 라디오. 이 해변 라디오 대체 어떤 라디오입니까? 말 그대로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드는 국내 최초의 해변 공개 방송 라디오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초희 작가님. 네. 과연 그곳이 어딘가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해수욕장 한가운데 유리 상자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방송이 펼쳐진다는 거죠?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예술가분들 네. 만나서 부산 시민들에게 소개해주는 이런 좀 훌륭한 예술인들이 계시다를 소개해주고 또 시민분들과 소통하면서 곧장 바로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변에다가 의자를 쫙 깔고 네.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공연도 보면서
야, 이제 주말에는 어디 갈지 고민 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선물도 드립니다. 아, 선물도? 네.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방금까지 한 두 분 오실 생각하다가 지금 한 2만 분 정도가 지금 아, 선물 주는구나. 네. 첫 방송이 언제인가요? 4월 8일이었습니다. 4월 8일. 야, 그러면은 한 2회차 정도, 한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첫날에 워낙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줘서 정말 앞에 계신 네. 모든 분들이 다 즐기시고 한 300분이 네. 앞에 응집하셔가지고 300분이 이야 자료화면 보시죠. 야, 223분으로 저희가 파기됐습니다. 아무래도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청취자들하고 대면하고 진행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야, 어떤 게 또 다르던가요? 스킨십의 강도가 이보다 강할 수가 없다, 이번 방송기에서. 앞에 계시다가 뭐 호응 조심해. 아, 들어서 한 말씀하세요. 이거는 가능하고. 아, 이렇게 네, 방송을 하다가 이초희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여기 들어와서 그렇죠. 얘기하세요. 네. 즉석에서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예. 네, 사진 찍고. 선물도 바로 드리고. 야, 그러면 선물 배송 기간이 네. 3초네요. 그렇죠. 야, 꺼내서 세계적, 네. 확인하고 드리고. 빛의 속도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아, 그럼 해운대 해수욕장의 해변 라디오는 여름까지만 진행되나요? 아, 그럴 리가 없죠. 저희는 시민분들이 계속 와주시기만 하면 저희는 언제까지나 계속 항상 있습니다. 야, 이거는.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오셔가지고 해변 라디오 앞에서 이렇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셔야지 이 친구들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좀 도와주시나 생각하시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네. 유리상자잖아요. 네. 이 해변 라디오 부스 안에 어떤 네. 시설들이 있나요? 일단 라디오 방송을 위한 거는 다 구비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 네. 뭐 앰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옆에 북카페가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책도 이렇게 읽으실 수 있고 또 위에 옥상에는 편하게 앉아 있으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기회니까 꼭 살리셔야 돼요. 그렇죠. 네. 파이팅!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네. 네. 목표, 두 달라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목표는 많은 돈을 벌어서 저희 이걸로 네. 막 다 모든 구건이 주업하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사실 하지 않아요. 저희가 방송 활동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정도라도 한 방송 만드는데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야. 그 정도만 된다면은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대답이네요. 많은 청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뭉쳤는데 수익이 안 나다 보면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유지가 돼야지 그게 지역 문화고 문화 발전이잖아요. 제가 만든 방송을 들으시고 저처럼 좀 뭔가 인생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참여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네, 참 좋겠고 저희 구관들이 저희 구달라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방송 활동을 하고 싶은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돈보다 더 큰 꿈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소통! 구달라가 누구나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네.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가장 클릭이 높고 청취율이 높았던 거? 아무래도 단연 연애 상담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애 상담 네. 만인의 관심사죠. 야, 그럼 연애 상담은 우리 이초희 작가가 해주시나요? 네, 아니 저 말고 이제 하이디 DJ님께서 사연을 보시고 읽어주시거나 직접 커플분들을 모셔오셔서 네, 커플분들 얘기도 듣고 지금은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 버스킹 하시는 분들 모셔서 사연에 맞는 노래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하긴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연애 경험 있잖아요. 연애 경험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라디오 진행하다 보면 그 많은 사연을 들으면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얘기해봅시다. 연애 사연이 오면 제일 많이 오는 게 약간 군대 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와요. 아, 네, 그래서 그 결말이 뻔하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군인은 아니다. 말 조심해. 아, 지금 수많은 군인들이 요즘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 주위에 기다려줬더니만 갈아타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
떠서. 예. 아, 일부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친이 기다렸는데 남자가 제대하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죠. 달라진 거야. 네. 아, 그러면 그 연애 상담이 인기가 제일 많았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히트 코너를 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네. 어떤 망작들이 있었나요? 아, 아니 또 망작으로 따지면 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어떤 콘텐츠였는지. 사실 가장 쉽게 접근했다고 가장 쉽게 말하는 게 음악 콘텐츠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네. 그만큼 뭔가 진지한 고민이나 뭔가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뭘 전해줘야겠다 메시지를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뻔한 선곡과 식상한 그런 선곡의 연속으로 인해서 한 네 번 하고 망하고 그런 식의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아, 뭔가 선곡이 야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이게 라디오를 들은 매력이잖아요. 네. 야 이 노래 제목 뭐지? 근데 약간 뻔한 선곡. 아, 이제 해운대의 소식장에서 들려드립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쿨의 해변의 여인 이렇게 쫙 네. 연달아 들었는데 다른 거 들어야지 띡띡 이렇게 된 그런 사연인데 야 그러면은 이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부달라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에 부달라 검색해 주시면 저희 페이지가 뜹니다. 네. 거기로 뭐 저희 방송이나 그런 거 링크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고 메시지랑 언제든지 받습니다. 그래서 뭐 사연이나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사연은 연애 상담하고 그냥 대나무숲이라고 그냥 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고민이나 아니면 뭐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딱히 말할 게 없다 아. 그런 거 저희가 전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네, 그 두 가지 종류로. 그럼 앞 여러분 들으셨죠? 부달라에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랜덤 인터뷰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욱규 PD 어땠나요? 앞에 카메라가 되게 많아서 네.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도 조금은 많이 긴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날씨가 오늘 좋아서 네. 되게 바람 쐬는 기분으로 네, 되게 즐겁게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초희 작가의 긴장한 모습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봤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긴장 풀렸는데 아이고 어떡해 시청자 여러분 이 끝났는데 지금 긴장이 풀렸어요. 아, 제가 첫 인터뷰라서 경직돼 네. 있었는데 좀 보시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그래도 진행을 너무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경직됐습니다. 정욱규 PD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마지막 한마디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해변 라디오 금요일 8시, 토일 4시 예, 많이 와주시고요. 부달라도 검색해주시면 바로 나오니까 많이 봐주시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마지막으로 부달라로 네. 삼행시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부산에만 있습니다. 달 달력에 금, 토, 일 체크해주세요. 라 라디오 즐기러 해운대로 오세요. 해변 라디오가 있습니다. 야! 야! 부산에만 있습니다. 해운대에만 있습니다. 야, 이거 부담되겠는데. 정욱규 PD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부산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달. 달리는 라디오 아니고요. 달콤한 라디오입니다. 라. 라디오는 달릴 수가 없죠. 하지만 저희 부달라는 언젠가 저희가 진짜 잘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예, 전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초희 작가 승! 여러분 부달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부달라 두 청춘 에너지가 여러분께 팍팍 전달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연과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되는 해운대 해변 라디오 해운대 해변 라디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만나볼 코너는요 우리 동네 지금 여기 가장 뜨거운 이슈를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우리 동네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 여기 이슈 눈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께 알짜배기 정보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김재희 리포터가 5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동네 여기 이슈 출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동네 이슈들을 모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우리 동네 여기 이슈 성악가 리포터 김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산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밀면? 돼지국밥? 사투리? 뭐 다양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역시 부산하면 바다 아닐까요?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부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여기 이슈 부산 해수욕장 특집! 오, 시원하다. 벌써부터 여름이 기대되는데요. 이게 오늘 또 준비한 게 일반 해수욕장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슈들이 많은, 이슈들이 아주 그냥 꽉꽉 들어찬 그런 해수욕장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오늘도 푸짐한 정보, 푸짐한 퀴즈,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네 여기 이슈 해수욕장 특집 출발합니다. 우후! 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바다 뭔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동해남부선 특집 때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던 일광해수욕장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퀴즈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또 행정문사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들어가서 주인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 계셔야 되는데. 오, 다행히 좀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퀴즈, 우리 선글라스가 멋지신 분.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싹 올리셨는데. 아,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우리 동네 여기 이슈 OX 퀴즈를 풀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 풀어주시겠어요?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오, 좋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 맞고 그러시는 거죠. 좀 푸짐한 선물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 좋다. 자, 여기 사방팔방에서 하나 뽑아주세요. 사 할게요. 오, 좋습니다. 민트 사. 네. 그럼 어떤 퀴즈일지? 또. 오, 키워드 영화 촬영 명소. 자, 그럼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일광해수욕장에서 영화 갯마을을 촬영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자신감 있는 O, 정답입니다. 이미 정답이라고 했어요. 자, 2번 문제. 일광해수욕장에서 영화 우리 형을 촬영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우리 형. 오,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일광해수욕장에서 영화 깡처리를 촬영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깡처리. X. 아, 주변에서 더 X. 정답입니다. 오, 다 맞춰주셨어요. 아, 뭐 진짜 여기가 촬영 명소가 맞아요. 갯마을도 촬영했고요. 그리고 신하균, 그리고 또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원빈 씨가 나온 우리 형도 여기서 촬영을 했고요. 깡처리는 여기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개봉 예정인 영화 보안관도 일광해수욕장에서 촬영을 했고,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죠 딴따라에서도 일광해수욕장 촬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화 문제인데 쉽게 친구들이 오답을 얘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맞춰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에서 온 강은아입니다. 아오, 해운대에서 이렇게 네.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친구들하고 여행 왔습니다. 여행? 네, 하루 코스로. 하루 코스로? 네. 뭐 자가용 타고 오셨나요? 아니, 동해남부선. 아, 네. 동해남부선. 네네. 저희가 예전에도 동해남부선 주제로 해가지고 일광해수욕장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근데 좀 바람이 조금 불어요. 맞아요. 바람이 네. 좀 불어서 저도 머리가 좀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일광해수욕장 말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이런 해수욕장, 부산의 해수욕장 뭐가 있을까요? 해운대. 해운대 어떤 이유죠? 아, 쪽 제가 또 살고 있는 지역이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름만 네. 되면 또 전국 각지에서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해운대 말고, 해운대는 많이 아시니까 그래도 좀 해운대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그냥 내 가슴 속에 최고의 해수욕장 또 뭐가 있을까요? 송도. 송도? 예. 네. 갑자기 왜 송도 해수욕장이죠? 구름다리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스카이 또
북킹. 거기도 또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저희가 또 거기 갈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침 또 추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송도 해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퀴즈도 감사드리고 푸짐한 선물 있습니다. 다 맞춰주셨잖아요. 선물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네네. 혹시라도 이렇게 일광 해수욕장에서 친구분들하고 사진 찍다가 배터리 부족할 때 요거 사용해가지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송도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우후! 네, 저는 지금 송도해수욕장의 구름산책로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워크죠.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이 뚫려 있어요. 제가 지금 저처럼 담력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서운 곳에서 한번 퀴즈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짜고자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퀴즈 한번 맞춰볼게요. 네, 좋습니다. 세 분 다 예, 특별히 예. 한꺼번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쪽 보시고 예, 예. 자,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면은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 세 개 이게 어떤 거 뽑으시겠어요? 아, 요거. 팔. 오늘같이 이렇게 파란 날에는 파란 거 뽑아야 돼요. 예, 예.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해양 관광 명소.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송도 해수욕장은 대한민국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확실합니까? 예. 정답입니다. 아직 좋아하시긴 일러요. 두 문제가 더 남아있어요. 두 번째 문제. 올 여름 송도 해수욕장에 오토 캠핑장이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확실해요? 정답입니다. 오, 잘 맞추시는데 아직 마지막 문제. 아직 한 문제 남았다. 세 번째 문제. 올 여름 송도 해수욕장에서 해상 케이블카가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건 확실히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야, 세 문제 다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오늘 모임에서 네. 산에 갔다가 지금 밥 먹고 점심 먹고. 네. 모임 세 분이서 하시나요? 예, 예. 아, 근데 그럼 좀 뭔가 모임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은 가고요, 집에. 아, 다른 사람은 가고 이렇게 뜻이 맞는 세 분이서 이게 무슨 도원결의처럼 유리관장미처럼 세 분이서 이렇게 오셨는데 왜 근데 송도 해수욕장을 방문하시게 됐나요? 여기가 뭐 모든 게 뭐 이 산 있고 네. 이 뭐 너무 좋더라고. 케이블카도 생기라고. 케이블카 구경도 하러. 근데 뭐 케이블카가 딱히 지금 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 공사하는 거 구경하러 오셨나요? 아니, 와서 이제 탐방을 해놓고 다. 아, 우리 근데 왜 어머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두 분만 얘기하시면 좋아. 아니, 리프트님이 뭐야, 또 애기 있다니까 그렇잖아. 여기서 딸이 이쁘다 했는데. 그러면은
송도 해수욕장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소, 우리나라 부산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 잘하시니까. 아, 그래요. 형님, 내 트립이 나왔어. 아니, 형님 말고 시청자 여러분. 아니,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있나고 싶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 저기 공원도 아, 좋고 네. 여, 이쪽으로 쭉 가면은 뭐야 산책길이 있어요. 그래갖고 네, 그게 산책길 너무 있어요. 좋아요. 오, 네, 산책길이 어. 이어지는 네. 길이 있는데 그 네. 산책길로 우리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네. 산 이미 갔다 오셨으면서 또 운동하시려고. 회도 한 잔 하고 술 한 잔 짜. 이거 네 회를 드신다면서 왜 벌써 이게 나오세요? 아니 그것도 우리한테 이것도.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너무 어머니 흥이 많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송도 해수욕장 말고 또 추천할 만한 뭐 해운대 해수욕장 그런 거 말고 사람들에게 좀 덜 알려졌는데 숨은 명소 같은 그런 해수욕장 어디 있을까요? 다대포 해수. 오, 다대포 해수욕장. 예예. 예. 거기가 어떤 게 좋죠? 거 분수대도 있고. 아니. 오, 분수대. 와, 그런 게 있었나요? 거기가 예. 조개가 막 이마시오. 조개하면 또 조개하면서 또 육하면서 이거. 다대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오늘 퀴즈 너무 감사드리고 다 맞춰주셨으니까 선물이 있습니다. 아, 예. 선물 주세요. 짜잔, 보조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 가지시고. 혹시라도 오늘 노시면서 뭐 사진 찍거나 그럴 때 배터리 부족하다 그럼 이걸로 충전하셔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면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일광해수욕장에서 송도해수욕장을 거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해수욕장은 바로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우후! 네, 이 다대포 해수욕장은요 일몰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 이른 관계로 일몰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료화면이 있죠. 그럼 그 자료화면 보시죠. 네, 잘 보셨죠? 이 일몰 장면, 역시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대포 해변 말고도 정말 보시면은 다대포 낙조분수, 방사림, 해수천, 생태탐방로, 잔디광장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다대포 해변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대포 해변공원에서도 오늘의 퀴즈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넓어가지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해수욕장 중간까지 들어왔는데 저희 좀 특별한 분이 계세요. 발도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고 막 신난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저분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사금사금 이제 즐겁게 노시는 것 같아서 방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여유로우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모래를 발로 걸으면 치료가 된대요. 아, 치료? 네, 맨발로. 저 엄지발가락에도 이렇게 예, 모래를 올려놓고 계신데 퀴즈 하나 푸시겠어요? 아, 무슨 퀴즈요? OX 퀴즈인데 네네. 우리 동네에 관한 거예요. 한번 네. 물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외국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저희 요거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방방 민트. 오, 민트방.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 과연 어떤 열어봐요? 주제일지. 네, 열어보세요. 짜자자잔, 최고의 일몰 명소? 와, 딱 이 다대포 해수욕장에 맞게 일몰 명소라는 주제로 한번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1번. 다대포 해변공원에서는 유모차 대여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와! 오! 아, 목소리가 좋으신데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대포 낙조 분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분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아, 정답입니다. 어, 자신감 넘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다대포 해변공원은 2016년 대한민국 조경 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오! 예! 정답입니다. 오, 세 문제 다 맞춰주셨어요. 낙조 분수 뭐 직접 보신 거 있나요? 낙조 분수. 사실 저희 집에서요. 네. 부엌에서 봐도 이 낙조가 아, 분수는 아니고 이 석양 지는 거 아, 정말 일몰. 멋있어요. 일몰. 아, 예, 그럼 예. 분수는 직접 보셨었나요? 예. 어떻던가요? 제가 직접 못 봐가지고. 아, 그렇죠. 무드가 생기던데요. 무드? 남편하고 가다가 보면 이렇게 잡고 싶어지고. 아우, 너무 오늘 퀴즈 감사드리고 다 맞춰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선물이 있습니다. 네. 선물 넣어주세요. 아, 차 있나요? 선물 이따 받아가시고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걷고 계시잖아요. 네. 많이 걸으셔가지고 꼭 네. 건강, 혈압 떨어지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네 여기슈 부산 해수욕장 특집. 오늘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가지 해수욕장들을 만나봤는데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영화와 드라마 촬영의 명소로 꼽히는 일광해수욕장. 2017년 여름을 기점으로 부산 관광 최고의 명소가 될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몰의 갑, 일몰의 최고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수욕장에 빵야 빵야 취향저격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동네 여기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더더욱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 재미난 퀴즈, 푸짐한 선물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여기 이슈 다음 주에 다시 만나쇼. 안녕. 야, 영화 촬영 명소 일광 해수욕장부터 올여름 세계적인 명소로 우뚝 솟을 송도 해수욕장,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절경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야, 여러분 메모하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요, 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서 우리 동네 맛집을 알려드립니다. 앞집, 뒷집, 옆집 이웃이 알려주는 우리 동네 진짜 맛집 이야기 동실행 가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맛집인데 그냥 평범한 해수욕장 맛집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해산물도 아닙니다. 광안리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의 맛집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레디 파이트!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는 광안리 해수욕장. 지글지글 참숯고기와 철판 계란밥부터 패스트푸드는 가라! 건강은 물론 맛까지 가득! 하얀 빵의 매력,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버거까지 지영민이 알려준 우리 동네 진짜 맛집! 오늘은 통신랭 가이드를 따라 해수욕장 맛집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수욕장에서 서핑스쿨을 운영 중인 신태준이라고 합니다. 놀고 나서 배고프실 때 갈 만한 맛집 두 곳을 추천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시원한 바람 가득 아름다운 바다 송정. 바닷길 따라 산책하다가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는데 지중해가 떠오르는 시원한 전경. 실례합니다. 여기가 오늘의 맛집인가요?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고 사진 속 이 남자 혹시 셰프?
이곳의 정체는 송정 필수 코스, 요즘 핫하다는 수제 햄버거 가게다. 여러분, 다른 햄버거와 색깔이 다른 이것 눈치채셨나요? 아, 저희 가게는 수제버거 가게고요. 기본적으로 빵을 구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얗게 쪄서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특이한 퓨전 수제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빵을 굽지 않고 찐다고요? 셰프의 특별한 비결, 그러는 뭐하는가, 쫄깃한 마성의 매력, 하얀 빵 등장! 섹시한 당신을 위한 햄버거, 어떤 메뉴를 먹을지 벌써부터 고민이 한가득! 직접 먹어본 마성의 햄버거, 도대체 어떤 맛인가요? 맛있다. 일반 그 시중에 파는 햄버거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의 비결은 하얀 빵에만 있는 게 아니다. 햄버거의 생명은 바로 패티. 커다란 고기 통째로 넣어주면 쭉쭉 뽑혀 나오는 고기들. 이 고기에는 어떤 비결이 있나요? 글쎄요, 뭐 이제 가게들마다 각각의 이제 차이점이 다 있겠지만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일단 100% 수제고기만 쓰고 있고요. 이제 배합에 뭐 계란이라든지 다른 뭐 이 기타 내용물들은 따로 첨가하지 않고 순수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 무침 정도만 넣고 100% 소고기만 갈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셰프의 비결을 살펴보자. 다진 고기 뭉쳐서 줄 세우면 전체 차렷! 요리 시작! 호떡처럼 꾹꾹 눌러 굽고 치즈 한 장 살짝 올려서 또 구워주고 모든 과정은 손으로 직접 한다! 어마어마한 두께, 거기에 베이컨, 토마토, 상추 올리고 덮어주면 마성의 흰색 빵, 100% 손으로 만든 진짜 수제버거 완성! 점심시간 가게 가득한 손님, 연인끼리 알콩달콩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맛있나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빵이 일단 건조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것도 일반 햄버거보다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 여러모로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담백한 햄버거가 살찌지 않는 느낌? 맛있는 음식과 맛있게 먹은 음식은 0칼로리인 거 아시죠? 과연 핫한 맛집, 샵 송정 맛집, 샵 송정 수제버거, 샵 맛있는 수제버거. 아, 저희 가게는 송정의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또 봄날들이 또 오시고 드라이브 오셨을 때 또 지나가시다가 파란 색깔 집이 보이시면 이렇게 들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가게는 햄버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식감과 맛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또 즐기시고 또 인테리어와 함께 조명도 보시고 네,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풍 예쁜 인테리어에 100% 손으로 만든 수제버거, 송정해수욕장 동실랜 가이드 등극! 시원한 광안리해수욕장, 눈과 귀로 즐겼다면 이젠 입으로 즐길 차례! 씹고 뜯어보자! 가에 디딜 틈 없는 가게엔 앉을 자리 하나 없고 대기 시간이 필수라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다. 양보할 수 없는 이 맛. 대체 어떤 고기기에 이렇게나 손님이 많죠? 고기 저희는 메뉴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항정살이랑 있고요. 그냥 사이드 메뉴로 저희가 돼지 껍데기랑 뭐 염통이랑 그런 거 손님들 술안주로 드시라고 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한 메뉴가 없다고요? 비결은 부엌에 있다는데, 아니 요건 장작? 화덕 안에서 구워지는 이것은 아! 숯불 초벌구이! 고기 삼형제 준비 완료! 1번 삼겹살부터 대령이요! 화끈한 부리에서 소금 뿌려 구워주고 2번 목살 등장! 두툼한 고기 담백하게 익혀주고 마지막 3번 항정살! 뒤집고 또 뒤집고 기름기 쫙 빼면서 겉만 살짝 익힌다. 계속 뒤집어주면 고기 삼형제 초벌구이 끝!
보온해서 일단 바깥을 초벌을 크게 해서 넣으면 손님들이 금방 빨리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름기를 한번 빼서 넣기 때문에 더 고소한 고기를 드실 수 있어요. 초벌구이 된 고기 나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숯불에 익혀져 나온 몸. 맛 즐길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고기 투하! 싹둑싹둑 잘라서 구워주면 이제 먹을 준비 끝. 부담 없이 마음껏 즐겨보자. 눈으로 한번 즐기고 코로 한번 즐기고 드디어 입으로 즐길 차례. 소스 찍어서 한쌈 가득 입에 넣으면 대체 어떤 맛이죠? 센불에서 초벌로 나오니까 육즙도 살아있고 참숯으로 구워서 진짜 고기 맛이 살아있습니다.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또 멋진 사람들 같이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처럼 굽어가지고 이게 다른 집하고 틀리게 정말 맛있습니다. 육즙도 살아있고 좋습니다. 하나 먹겠습니다. 이모 밥은 계란밥 주세요. 근데 계란이 무한리필이네요. 불판위로 철판 계란밥 등장! 비주얼 갑! 샵 철판 계란밥! 쓱쓱 벗고 또 벗고 분명 고기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죠? 손님들이 계속 찾는다는데 이게 정말 무한리필인가요? 계란 비쌀 텐데! 앞전에 계란이 너무 비쌀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책임지고 저희 가족이 먹는 것처럼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상의 고기와 최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손님들 계란 무한리필도 있고요. 계란밥도 맛있고요. 다 맛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참숯 위에서 기름 쫙 빼고 구워진 광안리 해수욕장 고기 통신랭 가이드 등극! 부산 해수욕장 눈으로만 즐기지 말고 입으로도 즐겨보세요. 와!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청년들의 열정도 느껴볼 수 있었고요. 해변 라디오라는 재미난 공간도 저희가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여기 이슈 일광송도 다대포 찍고 그리고 동실랭 가이드에서 광안리의 송정 해수욕장 맛집까지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얻으셨죠?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맛집을 자랑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소통전화 010-2976-939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저 부산 개그맨 김영민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금요일 오후 5시에는 정보 매거진 사방팔방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